얼마 전에 저희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정법을 소개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 친구에게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하고 계시는 은행권의 일을 소개를 하려고 만났습니다. 예. 근데 거꾸로 소개하려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자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럴 때 제안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. 예. 우리 어때 상대 인연을 만나는 것은 어때 불쑥 누구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내가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이 질량을 갖추고 났을 때 인연이 오는 겁니다. 안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내가 그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끝날 때 끝나고 나면은 인연이 오는 거죠. 이게 오는데 내가 질량을 잘못 갖춰 놨을 때는 이 인연이 왔는데 바르게 우리가 분별을 못 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 내가 당하는 수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갖춰 놨다면은 인연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내가 이 대화가 이해가 속속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걸 하루만에 결정하지 마. 인연을 만나서 대화는 하되 절대 하루만에 결정하지 마라. 이게 답이다. 요렇게는 내가 안 알려 주는데 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겁니다. 최고 아무리 바빠도 2박 3일은 시간 여유를 두고 다시 만나라. 이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 다시 만나면 두 번째죠. 세 번째 만나갖고 대화를 이루기 전에는 내가 움직이지 마라. 요게는 3차원이라서 너를 이렇게 다루어 보고 상대를 또 알고 상대한테 깊은 것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게 세 번은 만나야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장점도 약점도 어중간한 것도 다 나온다라는 거죠. 세 번을 만나라. 세 번을 만나고 대화가 있고 차도 한잔 하면서 나눌 수 있었다면 네 번째는 결정하면 100% 성공한다. 네가 결정한 대로 이루어진다. 이거예요. 근데 한번 만나니까 이거 저 우리가 야바이로 이렇게 물건만 팔고 얼른 튈라 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어요. 너한테 말이 이렇게 전달되기 전에 요걸 옆에를 얼른 갈아놓고 내만 보이소 내만 보이소 요 해갖고 팍 설명을 해갖고 정신 혼동을 일으킵니다. 이렇게 길게 일해 하다 보면 이게 맞는가 아닌가 들어가 있는가 나와가 있는가도 몰라요 지금. 정신을 이렇게 만지는 게 그래 만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조금 내가 실력이 없이 무식하면은 요래 하면 그 안에 속 들어가지가 있고 좀 유식하면 요래 하기 전에 벌써 결정이 납니다. 이렇게 그래야 싹 빠져나와 버리죠. 무식하면 상대의 중력에 끌려 들어간다라는 거죠. 내가 무식하면 질량이 작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질량이 큰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끌면 이게 빨려 들어갑니다. 이래서 내 인생은 없어지고 상대가 기운을 빨아먹는다 이 말이죠. 요래 갖고 빨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쏙 빨아먹고는 다 챙겼잖아요. 빨아먹을 걸 챙겼잖아요. 그래 외계 영화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 원리를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. 이게 너는 그래 만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. 그래 갖고 촉수를 탁 대 갖고 머리에다 탁 찍어 갖고 쭉 빨아먹고 이건 폐기하잖아요. 이렇게 빼먹을 것만 빼먹고 처리해버리는 거죠. 그게 지금 우리가 약을 먹고 있는 게 성분만 딱 빼고 이거는 파괴시키고 요걸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. 똑같은 원리예요. 이렇게 우주의 별의 전쟁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질량을 흡수해갖고 요걸 융화시킬 걸 시키고 요거는 파괴해갖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전부 다 방출을 시켜버리죠. 이게 다른 데서 먹으라고. 찌끄레기를 내보내는 거예요. 인간도 똑같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원칙을 알아야 된다. 어떤 일 처리하는 원칙.
누가 돈을 빌리러 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. 돈을 빌리러 올 때 아무리 급하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그 자리에서 일 일으키지 마라.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듣고 말하라는 거죠. 듣고. 안 해준다, 해준다, 뭘,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, 지금 왔잖아요, 이 사람이. 오늘은 들어줘라는 거죠. 그럼 다음에 한문 더 오면, 속성을 이제 내가 만지질 수 있습니다. 그 말 속에. 세 번째 오면요. 다급하게 이렇게 막 꺼내는 거 말고 틈이 생긴 것들이 보여요, 이게. 세 번은 만나고 나야 그때 결정해라. 내가 이제 알았다. 알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내가 만날 때 내 결정을 하마. 요렇게 하라는 거죠. 그러면 0.1%도 실수가 없습니다. 요렇게 알고, 그 다음에, 저 사람이 막, 지금, 우리 지금 시누이가 엄청나게 급해가 지금 사고 나고, 경찰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판이라는데, 이건 지금 당장 해줘야 안 되면 막,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. 니가 그 경찰서 가봤냐? 요, 내가 지금 엮여들어 가는 거예요. 누가 이렇게 갖고 또 뭐, 전화가 와갖고, 막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, 일은 절대 그렇게 안 터집니다. 자연의 일에,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터지게 해줄 수가 없게 돼 있다, 이 말이죠. 갑자기 급한 일이 그렇게 터지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시간, 공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게끔 터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이런 것들 뭐든지 결정할 때 2박 3일 생각하라. 2박 3일.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2박 3일 만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도 30%밖에 실수 안 한다. 이거에 당장에 처리한 거는 100% 실패를 한다. 그럼 2박 3일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것은 실수를 해도 70%의 실수 확률이 작아진다. 70%. 확률 자체가 70%가 작아진다. 세 번째까지 만나고 나서 결정을 하면 100% 순도. 순도로 해가지고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. 요겁니다. 그래서 우리 일이 만일에 끄는 사람하고 거래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일이 선회가 되는 건데 이런 결정들은 세 번은 만나봐야 됩니다. 세 번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본 연후에 이제 결정을 해도 남한테 안 돌아가고 내한테 올 거는 남아 그냥 그 대기해 준다. 그 내가 세 번 동안 이렇게 할 동안에 놈한테 갚고 요번에는 기회가 없어졌다. 이건 내 거 아니었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중간에 카트 해줍니다. 이렇게. 해주는 거고, 내한테 올 거라면 세 번을 그렇게 해도 이거는 급하고 딴 사람이 하려고 그럽니다. 이 소리 하는 거는 더 두고 봐야 된다. 요 소리입니다. 지금 사모님이 결정 안 하시면 누가 지금 이걸 막 이렇게 지금 급하게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내가 더욱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. 이건 엮이는 겁니다. 엮는 저기에서 급하게 하라는 거는 엮는 겁니다. 그게는 내가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. 그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급하면은 지금 하십시오 이러고 나는 내가 지금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준다면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십시오.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처리하는 겁니다. 아까워 생각하지 마라. 내가 이렇게 일 처리를 바르게 한 사람은 아닌 것을 내가 물리치게 되고 인자 너를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보았다. 너한테 맞는 걸 보내줍니다. 요래서 성불이 오는 거예요. 바르게 가면 아버지가 직접 돕는다 이 말이죠. 근데 틀리게 가면 아버지는 안 돕습니다. 너희들이 너희끼리 이렇게 하라고. 이러는 거지. 이제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은 급선무다 이 말이죠. 3대 7의 법칙. 3대 7의 법칙. 이렇게 3대 7의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면 위상 3 위상 3,
중삼, 그지? 중삼, 중삼이 있고 밑에 하사, 하사, 이렇게 되는데 밑에 하가 이 나라로 볼 때는 백성들의 일반 백성이 40%가 있느니라. 그리고 중산층, 지식계층이라든지 중산층 여기 30%가 있다. 이거요. 그다음 상류층이 30%가 있느니라.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운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층은 뭐를 하는 분들이냐? 일반 백성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일반 백성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?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다. 나 자신을 이제 찾아야 될 때입니다. 내가 일반 백성이 맞다면 성실하게 살아야 내 인생이 보장된다. 내한테는 어떤 어려움도 안 옵니다. 성실하게만 살면. 근데 일반 백성이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내가 더 욕심을 낸다. 그때 딱 맞는 겁니다. 요 회차리를 요래 들고 선을 왔다 갔다 해요.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이 지구가 떠가 있죠. 은하계도 전부 다 그 엄청난 질량의 물질입니다. 그게. 근데 떠가 있어요. 허공에. 근데 이게 허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. 이게 떠가 있는 너가 질량이 커갖고 회전하면 움직이도 잡아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이게 천기라고 하는 거예요. 비물질, 에너지, 천기가 모든 자연의 물질 에너지는 잡아주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공간에도 에너지는 있는데 너희들 질량의 물질 에너지하고 틀릴 뿐이다. 이거예요. 이렇게 요 공간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렇게 요 이 자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. 하는데 여기 밑에서 울러 톡 올라다 맞는 거예요. 이래서 네가 한 대 맞는 거다. 요거예요. 그러면 중간에 있어야 될 중도, 중도를 지켜야 되는 그렇게. 이 도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상도로 네가 욕심을 낸다. 요럴 때 요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니까 톡 맞는 겁니다. 우리 자네 법칙의 원리를 좀 지금은 내가 어떤 위치인가부터 조금 선을 잡아야 될 때다 이 말이죠. 그렇다고 중도에 있는 것이 네가 상도보다 힘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. 네 힘을 바르게 쓰면 상도가 꼼짝도 못하는 도입니다. 이게 요거는 하도도 움직일 수 있고 상도도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중도예요. 상도, 중도, 하도 이 사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.